결혼 언제 하셨어요? 32살에 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가 본인 남편 사주는 적진 않았잖아요. 네. 본인 것만 적었잖아요. 네.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 죄송한 얘기지만. 저요. 본인 같은 경우의 말로, 뭐, 사주에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남편이 없는 사람이고, 뭐, 정말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네. 본인을 보면 정말 초년 시절에 내가 공부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20대에 내가, 남 밑에서 기술을 배우든 돈을 벌어서, 30대 중반에 접어들어서는 내 업장을 차려서 내가 장사를 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네. 왜? 사주의 기운이 여성 쪽으로보다는 남성의 사주의 기운이 너무나도 넘쳐난다는 거예요. 아. 사주가 강하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결혼하게 되면 꼭 본인 같은 사람은 네. 남편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반듯한 사람이라고 해도 네. 내가 남편 노릇, 가장 노릇, 애, 아빠 노릇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네. 그리고 남편 걱정 아니면 자손 걱정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네. 그리고 사주가 밖으로 뻗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가정적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아. 밖에 일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네. 집에서 계속 있게 되면 본인은 틀림없이 우리가 말하는 정신적인, 마음적인 약을 먹을 거예요. 우울증 네. 있는 거 네, 분명하게 온다는 거예요. 네. 맞죠? 네. 그만큼 이렇게 사주 자체가 꼭 사납게 생기고 귀에 뭐가 들리고 눈으로 뭐가 보이고 미친 소리에서 너 신가물이 많구나 뭐가 많구나가 아니라 본인 같은 사람이 정말 가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 저희하고 별반 차이 없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다고 무당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네. 그만큼 무당이 느끼는 것을 일반인으로서 살면서도 무당이 느끼는 그 이상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기운까지는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40대에 넘어가고 40 중반에 접어들면서는 직장, 남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문이 닫혔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못 나간다는 게 아니라 들어가더라도 힘겹게 들어가고 힘겹게 들어가더라도 사람들한테 등 떠밀려서 나오는 격이 되고 오래 있지를 못한다는 거죠. 내 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네네. 사주 자체에 주특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20대에 남 밑에서 기술을 배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이름 석자, 내 장사 운 걸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장사하고 살아가셔야 되는 분. 본인만 보면 사주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개인만 보면. 그런데 가족이라는 거를 옆에서 붙여서 같이 보게 되면 네. 본인이 뭔가 조금 답답하고 뭔가 고민이 많아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네. 궁금한 건 뭐예요? 사실은 제가 남편하고 이혼 소송을 두 번을 했다가 그 아이 때문에 아이한테도 이제 정서적으로 어떤 장애가 와서 네. 같이 이렇게 살게 됐는데 남편이 빚이 있어요. 네. 집 때문에 빚이 좀 있는데 그 빚을 제가 갚아줘도 될지 이혼을 하고 나서 그 빚을 갚아준다고요? 아니요. 지금 같이 이혼 소송을 끝내고 지금 같이 살고 있거든요. 이혼 소송을 끝냈다는 건 끝난 거예요? 네. 싸움은 끝난 거예요. 이혼은 한 거예요? 아니요. 이혼 안 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소송을 거둔 거예요? 네네. 치화한 거예요? 네네. 자식 때문에? 네. 그래서 아직은 서로 좀 못 믿는다고 해야 되나?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돈을 제가 갚아줘도 될지 아니 또 뒤통수 맞는 건 아닌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조그만하게 네. 아저씨 이름이랑 생일함만 써봐요. 네.
제가 뭐라 할 것 같아요? 빌려주지 마. 그만큼 본인이 촉이라든지 느낌, 직감이 좋은 사람이에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그 직감이 본인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절대 해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저는 그 애가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부부 간에 다툼이 있어서 애가 정서적인 문제 있다기보다는요. 네. 그 애 사주팔자가 그런 거예요. 아마 그 자손이 두 분을 보니까는 이 두 분을 보면 자손 중에 한 명은 정말 가물이 많은 그런 자손이 태어날 거거든요. 네. 그러면 발달이 늦다든지 은어가 늦다든지 아니면 애가 조금은 다른 애들보다 조금 틀린 행동을 한다든지 네. 그런 경향이 있는 자손이 무조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자손을 가지고 뭐 명다리를 좀 해줘라, 절에 가면은 뭐 너의 이름 좀 팔아주라 네. 이런 소리 들어봤을 네. 거예요. 그만큼 그런 자손은 많이 빌어야 되는 거. 네. 두 부부 간에 싸우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미친 건 전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아저씨 사주 자체 지금 현재로서는 처가 있고 자식이 있지만 사주에는 처하고 자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 말 뜻은 뭔가 모르게 본인이 아무리 뒷받침을 해주려고 해도요. 네. 숨통이 트이고 살만하면요. 네. 자기 위주로 살아가요. 처자식은 뒷전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혼 소송을 철회했다는 게 조금은 아쉽네요. 물론 자식이 있고 이러면 어쨌든지 좀 다 맞추고 본인대로 맞추고 산다고는 하지만 천성으로 본인 애들 성격 성향으로 맞추고 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은 천성으로서 사주를 이겨 먹을 수는 없습니다. 내 사주는 사주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천성이라는 거는 그 순간순간은 내가 내 성격 성향으로 참고 넘어가고 넘어간곤 한다지만 결국은 거기 튀어나와 버려요. 두 사람 결국은 등을 돌립니다. 본인의 마음은 얼마든지 알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남편이 힘들고 뭔가 이렇게 치아를 했으면 뭔가 다시 한번 새롭게 잘해보자고 했으면 이런 금전적인 문제도 신경이 안 쓰이게끔 본인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새롭게 가족, 우리 가족이 화이팅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일반인들 누구나 다 하는 얘기고 무당이 제가 봤을 때 본인 애들의 가정을 앞으로 봤을 때는 그러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는 그를 알고 싶어서 앞으로의 우리가 어떻게 될지 계속 백년해로 하고 자식을 잘 키우고 부부간에 금술이 좋고 잘 살지 앞으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러 오신 거잖아요. 네. 맞죠? 네. 무당이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쉽지만은 그렇지가 않다.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애들이 이 아빠의 성씨를 가지고는 있지만은요. 네. 엄마의 성씨의 조상님들이 애들한테 많기 때문에 네. 나중에 뭐 혹여나 연이 끊어져서 이혼을 하게 되면 애들은 엄마가 다 네. 가지고 와 데리고 와야 돼요. 네. 아시겠죠? 저는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 뭐 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네. 뭐 사람들이 일반인들 보는 사람들이 내 욕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뭐 좀 점사 자체가 직설적이고 네. 말을 아끼는 편이 아니라 해줄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렇게 금전적으로 이 사람을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그 금전을 재어놨다가 본인 자신과 애를 위해서 네. 본인이 나중에 애를 책임지고 살아갈 때 네. 내가 장사를 하든 네. 먹고 사는 거에 보태서 네.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이렇게 여유, 금전적인 여유도 없고 나이가 더 먹어서 또 배신을 당하고 끊어졌을 때 네. 그때는 본인이 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결국은 남 밑에 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 본인이 저한테 점을 보러 왔지 아저씨가 저한테 점 보러 온 거 아닙니다. 네네. 아저씨가 저희 할머니하고 인연이 돼서 점을 봤으면 내가 아저씨를 호되게 혼내겠죠. 그런데 네. 본인이 점을 보러 온 순간 본인의 조상들도 앞을 치우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본인 조상들이 본인을 생각하라는 거지 이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아무리 이 가정이
내가 본인 있는 얘기를 하지만 내가 이렇게 속으로 본인의 이 두 사람이 가정을 계속 유지하고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이렇게 들여다봐도 같이 가는 건 안 보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아이씨, 다른 데 가시지. 요 왜 왔어요? 저 팬이에요. 아무튼 본인 하나만 봤을 때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괜찮아요. 네. 내가 뭘 하더라도 금전운도 받쳐주고 상업 영업분도 열려 있고 괜찮아요. 다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이 가정, 가정 부분에서는 조금 여자로서의 평범한 여자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팔자가 참 사납기도 하고 더럽기도 할지 몰라도 얼마든지 혼자서 자손들을 잘 키우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주는 지녔어요. 네. 그래서 건강이라든지 나쁜 거는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네. 두 분 결혼의 관계만 조금 많이 좀 안 좋을 뿐이고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 많이 빌어주세요. 네. 물론 이름을 팔아주고 명다리를 올리는 거는 무속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전이 많이 들어요. 금전에 여유가 있으면 인연되는 선생한테 거는 게 우리 자손 좀 밝혀주고 빌어주세요 하겠지만 금전에 여유가 없으시면 이렇게 가까운 절 산신가에 가서 그 자손 쌀 공양 좀 많이 하세요. 아,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네.